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란 폭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상관 분석의 어떤 비모지적 방법인 캔다리 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캔다리 타워와 더불어서 어떤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 계수도 굉장히 좀 잘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어만의 이제 순위 상관 분석 같은 경우도 캔다리 타워와 마찬가지로 서열 척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상관 계수를 이렇게 추정하는 것을 그렇게 뭐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막 다를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추정하는 어떤 그 계산 방식이 조금 다만 이제 다를 뿐이지 뭐 조금 뭐 차이는 뭐 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순위 변수로 상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스피어만의 방법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게 분석을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석을 통해서 가볼까요? 자, 이변 양상관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서 저번 시간에 이제 캔다리 타우비를 이렇게 체크를 했다면 오늘은 스피어만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과 똑같이 순위 순서 변수에 해당되는 거를 저는 여기다가 변수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은 아마 이제 상관 계수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요. 스피어만도 이제 이렇게 뭐, 순위 똑같아요. 해석은 뭐 별로 다를 거는 없어요. 단지 이제 유의도나 뭐 추정 계수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게 아마 그 캔다리 타우랑은 좀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체력과 이제 민첩 저번에도 유의했었죠. 저번에 이제 0.8 정도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0.9 정도로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약간 소폭의 차이와 유의도의 차이도 아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비무수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순위 상관 계수의 서열 변수 간 상관 계수를 추정하는데 쓰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